서울 여의도의 한 백화점에서 현금 10억 원이 된 상자 두 개가 발견됐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서울 여의도 백화점 10층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 두 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개인 창고 업체 대표 양모 씨. 택배 상자 두 개를 고객이 맡겨 보관해 왔는데 주인이 연락이 안 되자 폭발물로 의심하고 신고한 겁니다. 고객이 오셔서 맡기실 때 어떤 물건인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의심이 가기 시작한 거죠.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백화점 고객 20여 명을 대피시킨 뒤 상자 해체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서 발견된 건 뜻밖에도 돈다발이었습니다. 한쪽 상자엔 만 원권 2만 장 2억 원이, 다른 상자인 5만 원권 1만 6천 장 8억 원이 있었습니다. 10억 원의 현금이 든 상자를 맡긴 사람은 강씨성을 가진 20대 고객. 지난해 8월 1년 동안 상자 보관을 의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휴대전화도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주민조회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휴대폰 번호는 개인 사정으로 사용 중지 중에 있고요. 지폐가 모두 헌돈인데다 맡긴 사람이 신원까지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돈의 성격과 주인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신사를 상대로 상자 주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추적하고 있지만 전화도 대포폰일 가능성이 커 신원 확인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맡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돈은 창고업자가 계속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